네,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예제를 풀어보면서 그 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H, 그죠? 그 H 단면, 그죠? 거더라고 하거든요. 단면이 큰 거를 거더의 높이가 2m 밑이에요. 그 다음에 FCA. FCA라는 것은 허용력은 허용인력인데 플랜지의 압축 부분 허용력이에요. 이게 컴프레션이니까 플랜지의 압축 쪽 허용력이 120 메가파스칼, 허용력인데 인장 쪽 허용력이 140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허용 전단 응력이 80 메가파스칼, 그리고 전단력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전단력이 1600 kN, 그 다음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5200 kN m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단면을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플랜지 단면하고 그 높이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단면을 일단 가정을 할게요. 단면은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일단 플랜지만 그려봐야겠죠? 플랜지만 대칭 단면으로 만들 거예요. 대칭 단면. 그리고 중간에 중립축이 있고, 그래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C죠, C. 앞에서 얘기한 C를 900으로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 플랜지 중립 그 도심에서부터 플랜지 도심까지의 거리는 18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T를 가정을 하는데 초기 T를 10mm로 가정할게요. 10mm. 그러면 지금 모르는 게 B죠, 그죠? 다른 거는 일단 가정을 했지만 모르는 게 여기 B입니다. 플랜지의 폭. 요거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 B를 한번 구해보고 적절하게 B와 T를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T는 10mm로 가정을 하겠다. 됐죠? 그러면은 요 플랜지 단면만의 I 값은 10 곱하기 B 면적 곱하기 C의 제곱이니까 900의 제곱이 되고 그게 두 개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 i를 c로 나눈 값, i를 c로 나눈 값은 결국엔 요거죠. b 곱하기 900이 되는 거죠.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8000 b가 되죠. 요거하고 뭘 비교를 해야 되죠? 요거하고, 허용력 분의 FBA분의 모멘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FBA를 이제 뭘 적용을 할 거냐, FCA를 넣을 거냐, FTA를 넣을 거냐 했을 때, 뭘 넣었을 때더 단면이 크게 나올까요? 예, 120 메가파스칼을 넣었을 때, 필요한 단면 양이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물 자체가 120 메가파스칼까지 받는다고 볼 거냐, 아니면 140 메가파스칼까지 받는다고 볼 거냐. 봤을 때는 불리한 쪽이, 구조물 입장에서 불리한 쪽이, 120 메가파스칼까지 받는다는 게좀 불리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치 못한 쪽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을 결정을 해야
충분한 단면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20메가파스칼을 여기다가 칠판했습니다. 그러면 120분의 모멘트를 전환을 할게요. 단위 변환을 곱하기 10의 6제곱. 네. 그러면 요게 3.71이 아니고 4.33 곱하기 10의 7 밀리미터 세제곱이 되죠. 그렇죠? 예, 밀리미터 세제곱. 그러면은 요 값이 요 값하고 요 값을 비교해서 얘가 크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B는 최소한 뭐보다 커야 되느냐? B는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값이 2405예요. 이거보다 커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단면이 되죠. 지금 높이는 1800인데, 그죠? 높이는 1800인데 지금 폭, 요 B가 2400이니까 엄청 기형적인 단면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높이하고의 B, 높이 대 폭의 B는 폭을 1이라고 봤을 때 높이가 뭐 2에서 약4 정도, 예, 요 정도 가좀 안정적인 그 단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오히려 폭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B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B를 600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600 하고, 그러면은 B를 600으로 조정을 하면 T는 얼마가 돼야 돼요? T는 40이 돼야, 그죠? T는 40이 돼야 만족을 하겠죠. B가 600이면 T는 4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면적이, 플랜지 하나 면적이 B 곱하기 10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B 곱하기 10이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해지려면 B가 감소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T는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T를 해주면 B 곱하기 T를 하면은 요값 자체가 2400이 됩니다. 2400. 2400. 그래서 약간 좀 모자라긴 해요. 그죠? 약간 모자라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갔을 때요 윗부분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요 정도로만 가정을 해도 최종 단계에서 응력 검토하는 데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가정한 수치들을 한번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폭은 600이 나왔고, 그다음에 플랜지 두께는 4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0이었죠? 여기서부터. 중립축까지가 이제 900이었으니까. 900에서 20을 더하면, 여기는 920이 되고, 그 다음에 20을 빼면, 여기가 이제 8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높이는 920에 2배니까, 1840. 총 높이는 1840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웬만의 높이는 880에 2배니까 176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전체 윤곽은 잡혔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요거죠. 요거. 웹의 두께, TW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TW를 계산하기 위해서 응력을 한번 웹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웹만 전단역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단 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요 높이가 1760이죠. 그죠? 1760 곱하기 TW, 그 다음에, 전단력 1600 곱하기 킬로뉴턴이니까 뉴턴으로 바꿀게요. 하고 1.2를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요게 T분의 100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8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80메가파스칼보다. 그러면 T는 뭐보다 커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계산을 해보면 T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가고 요게 이쪽으로 가면 T는 80분의 100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T는 최종적으로 12.5mm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T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13.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도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짝수로 요거를 결정을 해요. 13mm. 왜 짝수로 결정을 할까요? 13mm 강판이 없거든요. 예, 이게 제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강판의 그 치수는 짝수로 그 치수가 그 제작이 되기 때문에 짝수 단위로 T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는 13mm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정 단면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예, 14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 집어넣어서 최종적인 응력 검토를 만족을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단면 이차 모멘트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I는 12분의 플랜지 600 곱하기 40의 세제곱. 요게 두 개가 있죠? 플랜지 두 개. 플러스, 웹의 단면 이차 모멘트. 12분의 14 곱하기 1760의 세제곱 더하기 600 곱하기 40의 C값 900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요게 4.52 곱하기 10의 10승 밀리미터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걸 활용을 해서 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i분의 my니까 i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멘트 당이 변환해 주고 여기 y가 920이죠. 920. 이렇게 해주면 요게 105.8 메가파스칼이 돼요. 근데 허용력이 얼마라고 그랬죠? 허용력이 120 메가파스칼이니까 예, 만족을 하죠. 그죠? 그래서 휘목력 검토는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단응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단응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응력을 구하는 식은 요거죠. IT분의 VQ. 자, 이 전단응력을 계산을 할 때는 전단응력을 계산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찾아야 돼요. 예. 원하는 위치는 요 중앙점입니다. 중앙점. 그 중앙점이라는 게 이제 정해지면은 일단 T는 이제 TW니까 TW는 14가 되겠고 I는 계산을 했죠? 예. 얼마로 계산했죠? 4.52. 4.52 곱하기 10의 10승 1m 대제곱. 예. 그렇게 계산을 했고 V는 예, 1600 킬로뉴턴이죠. 자, 이제 Q가 남았는데 Q는 단면 1차 모멘트는 단면 1차 모멘트인데 그 기준점은 바로 이 중립축이 됩니다. 중립축. 중립축에 대한 어떤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냐면 요 T. 예, 그 구하고자 하는 위치서부터 단면의 끝까지 요 T형. 요 T형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예요.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를 T형 단면에 대해서 구하려면 요걸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전체 단면 T 단면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위에 단면 내 도심이고 요게 밑에 단면에 이제 도심이 되겠죠. 도심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이제 90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80이니까 44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Q는 일단 위에 단면 600 곱하기 40 곱하기 900 더하기 그다음에 8 880 그죠? 880 곱하기 두께 14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 440 하면 나오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게 2.7 곱하기 70 곱하기 10에 7승 밀리미터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V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전단응력은 다 집어넣으면 돼요. 4.52 곱하기 10에 10 곱하기 14, T는 14, 그 다음에 V는
1600인데 단위 변환해서 1000을 곱해주고요. Q가 2.7 곱하기 10의 7승 이렇게 나오죠. 계산을 해보면 이게 68.3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VA 허용 전단 능력은 얼마예요? 80메가파스칼이잖아요. 요거보다 작으니까 OK인가요? 예. 허용력보다는 작아야 OK가 되니까 요게 OK. 해서 요 정도의 단면이면은 주어진 기준,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는 단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 관점에서 선택을 한 거고, 이건 누가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택을 한게 결국에는 기준에 맞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